안녕하세요. 소비 논말의 최소비입니다. 지금 저희는 홍콩으로 날아갈 건데요. 바쁜 관계로 빨리 환전을 해서 홍콩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힝! 자, 드디어 지금 홍콩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시간이 홍콩 시간으로 7시 49분, 저녁 7시 49분인데 한국 시간은 8시 49분. 예, 홍콩이 한국보다 1시간 느리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저희는 1시간을 벌었어요. 개이득인 무비죠. 자, 이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국말 할 줄 모르는데 중국말이랑 홍콩말이랑 같죠? 예, 뭐 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Let's go! 택시를 타러 가고 있는데 지금 안재욱 씨가 자꾸 이상한 성대비 분해서 신났어요 지금. 여기 있네요. 이거 얼반 택시를 타면 됩니다. 일반 홍콩 택시 디자인은 네, 이쁘네요. 귀벌게 해가지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바로 여기가 저희가 묵을 숙소고요. 아, 금장인가요 이거? 번쩍번쩍하네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냥 호텔 분위기는 아닌데, 그리고 방금 택시에서 내렸을 때 택시기사분이 우리한테 덤탱이씨 올라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편집자분이 영어를 잘해서 덤탱이를 당할 뻔한 거래. 이래서 남의 나라 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 홍콩 날씨는 한국의 가을 날씨 그 정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입으면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저희가 묵을 곳은 36층 3608호 홍콩의 호텔은 어떨까요? 참 좁네요. 오, 쉣, 이 비닐팩은 뭐죠? 네, 물 튀지 말라고 있는 거고 좁다. 자, 숙소를 이제 도착을 했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뭐 먹지?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고 여기.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저기 냉장고에 음료수 있는데 그 절대 넣지 마세요. 제가 일본 가서 계속 당했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이 호텔에 딱 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없어요. 네, 이게 다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다예요. 여기는 콘센트 구멍이 또 3개짜리네요? 이게 이제 한국식 코드는 여기 2개 구멍에다 꽂으면 되고 이거 더 달라고 하면 돼요, 로비 가서. 지금 눈앞에 먹을 게 보이는데 저걸 먹을 뻔했어요. 그것도 하면 돈을 낼 뻔했죠. 왜 갖다 놓는 거야 도대체? 어? 먹는 사람 있겠죠 그래도. 약 올리려고. 아, 이렇게 약간 약 올리려고. 아니면 술 취해서 들어왔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게 만들려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콩의 타임스퀘어 앞에 와 있는데 지금 밥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생각보다 이 홍콩은 10시 되니까 다 닫네요. 음식점들이 열려있는 데가 지금 없는데 그래서 지금 타임스퀘어 쪽으로 오긴 왔는데 여기 맛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됐는데도 지금 뒤에 보시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저게 뭐예요 준호야? 저 뒤에 저기 뭐예요? 전차가 있어요. 전차 도로변에 레일이 있어요. 신기하다. 위에 전기줄도 있어. 위에 전기줄도 있어요. 위에 신기하다. 몰랐네. 짱 신기해. 지금 여기 일단 밥 먹는 데 없고 다 쇼핑하는 데요. 네, 의류점 뭐 약간 다이소 같은 네 판매점. 여기는 또 뭐 기념품샵 좀 부적 같은 건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 뒤에 보시면 또 애플 매장 있어요. 애플 매장. 아니 밥집은 왜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밥집인데 밥집이 없어요. 여기 뒤에도 뭐 기념품 파는 곳이랑 밥집이 없어!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다. 아까 광고주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홍콩은 또 딤선. 딤선이 맛있다 해서 딤선을 찾을 건데, 딤선 어딨니? 여기는 횡단보도가 노란색입니다. 하양색이 아니라 노란색.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도로에 레일이 있어요. 레일. 전차 지나가라고. 아, 배고파. 미치겠어. 퓨얼 딤선. 딤선 먹으러 고고싱. 마산 문 닫았어요. 그냥 아까 숙소 앞에 있는 그냥 김밥 천국 같은데 가려고요. 여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제가 일본 첫날 갔을 때랑 비슷한 김밥 천국 같은데 뭘 먹을까요? This one and ice water. Ice water. 네. 이거 this one. This one. 편집자님이 아까부터 자꾸 아이스 워터 왜 이렇게 아이스 워터를 좋아하시나. 아니 시킨 지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리는요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맛있어 보이네요. 냄새가 일단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맛봐볼게요. 네. 편집자님 거 뺏어 먹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고기 그냥 장조림 맛이에요. 네. 한국의 장조림 맛. 맛있게 드세요. 밥 빨리 주세요. 빨리 줘. 지금 보이는 메뉴는 치킨 and 계란말이. 이건 뭐죠? 양념장국인데 찍어 먹으라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 지금 밥을 다 먹었고요. 너무 짜게 먹어서 지금 단 게 땡기는데 편의점에 가서 마실 걸 사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딤선 있었어. 9.8달러 막. 와, 싸. 야, 여기가 더 싸는데. 뭐 딤선은 내일 먹어도 되고 내일 모레 먹어도 되는 거니까 편의점 가 아니야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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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이. 어, 홍콩 음식 고래밥. 어, 참깨라면이다. 코코콕도 있어. 치즈볶이. 불닭볶음면도 있네요. 야, 이거 먹어볼까요? 내가 볼 땐 이거 그거 같아. 야채 타임 같은 거. 좀 이거 먹을래요. 오! 훈제 족발. 오, 청춘 떡볶이. 이야. 한국 글씨 보니까 참 반갑네요. 아, 몬스터 드시고 편집 열심히 하시려고. 편집해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도 편집을 하겠다는 이 몬스터의 의지. 저는 이 피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있다, 김치. 김치 사야겠다. 메로나. 메로나랑 수박밭.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 키캔. 아! 내가 싫어하는 녹차 맛이야. 아! 자, 이제 숙소로 돌아갈게요. 안녕.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엘리베이터가 정말 클럽 같아요. 아, 즐거웠다. 자, 저는 이제 숙소에 돌아왔고요. 씻고 나왔습니다. 홍콩 1일차 정말 별거 없었죠. 네, 원래 어딜 가든 간에 첫날은 별거 없어요. 비행기 타고 숙소까지 가는 게 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본격적인 광고 촬영이 있기 때문에 광고 촬영에 임하다 보면은 네, 이 블로깅 영상을 제대로 못 찍을 수도 있는데 뭐 틈틈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1일차 나쁘지 않았어요. 내일 촬영을 위해서 굿나잇.